예, 3.2 섹션입니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예요. 상당히 재미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점점 더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하나의 또 이 컨디전시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인데 뭐냐니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1822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일부 사진 309개의 사진은 사람의 옷,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고 나머지는 뭐 동물이라든가 혹은 뭐 나무라든가 하늘의 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봐서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상, 옷과 관련된 사진이다 한 것이 309장이고 그렇지 않은 사진이 1516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던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돌렸어요. 돌렸더니 그 결과가 이 왼쪽에 있는 이제 로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머신러닝이고 칼럼은 트루스,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프리딕션의 약자입니다. 머신러닝으로서 예측한 결과를 프레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이제 프레드라고 적어놨죠. 프레드 패션, 머신러닝이 이 패션이라고 간주한 것이 197장, 아니라고 간주한 것이 112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패션 사진 중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션 사진으로서 판독한 것이 197개, 아닌 것이 112개. 그리고 패션 사진이 아닌 사진들 1516장 중에서 머신러닝이 패션이다 라고 말한 것이 22장,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149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 토탈이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칼럼 토탈이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22장의 사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집합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0.11 더하기 0.06, 그럼 0.17이 되겠네요. 0.17%의 사진이 패션 사진입니다. 0.17이니까 17%의 사진이 패션 사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머신러닝이 사진으로 인식한 것, 그게 0.11 부분이고, 0.11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올려볼까요? 아유, 너무 올렸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0.11에 해당되는 것은 요겁니다. 197이고 그리고 0.06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22예요. 그리고 0.01로 되어 있는 부분 머신러닝이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곳은 아니네요. 패션 사진이 아닌데 패션 사진인 거. 요 22가 0.01이고 0.06은 여기 있는 11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0.11 얘는 머신러닝도 사진이라고 판독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패션 사진이라고 판독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패션 사진이라고 판독한 거 197이라는 숫자가 0.11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이 0.82, 82%입니다. 그죠?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기되시죠? 0.82로 하는 것은 1491 이 숫자가 여기에 매칭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저도 자세히 생각하진 않았고 딱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요것을 요 트루스 그러니까 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토탈 나온 있는 게 있죠. 머신러닝이 패션 사진이라고 판독한 부분이 요거 아니라고 판독한 부분이 요거 요게 마지널 밸리어블입니다. 그죠? 하나의 기준으로서 하나의 잣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잣대로서 모집합을 둘로 나눈 거 그죠? 이게 마지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트루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패션이냐 아니냐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이 트루스도 마찬가지 마지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이것들 이 네 개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개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그리고 얘는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219와 1603, 마찬가지 309와 1513, 얘도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하나의 변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 그것을 마지널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변수죠. 머신러닝, 도로성. 그렇지 않고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값이 나오는 것.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패션이라고 말하고 머신러닝도 패션이라고 말한 것. 그 두 개의 변수잖아요. 머신러닝과 트루스라고는 두 개의 변수가 기업돼서 나온 이 값. 이것을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19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얘만 개입돼서 나온 값이고 16903이라고 하는 값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서 나온 값이죠. 그죠? 그리고 309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패션으로 판정된 것이고 1513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입니다. 얘 이 309나 1513은 머신러닝과 상관이 없고 219와 1603은 사람의 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마지날. 얘도 마지날.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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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입니다. 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실제 패션이고 사람의 눈에 사람이 봤을 때도 패션 사진인데 이라고 인 상태에서 머신러닝도 패션이라고 읽은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눈으로 패션으로 본 것 309개 중에서 머신러닝이 197개라고 했으니까 0.638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컨디션이 주어진 거죠. 기본.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머신러닝이 패션 사진이 아니라고 한 것 중에서 실제로는 패션 사진인 것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패션인 것. 머신러닝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한 것은 1491개이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패션인 것은 11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491분의 112가 되는 겁니다. 1603분의 112나 1603분의 1491이 아니에요. 그것과 다릅니다. 그죠? 309분의 197.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프레딕트 나시니까 1603분의 11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패션인가, 그죠? 사람이 봤을 때 패션인데 패션이 아니라고 했는데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하거나 사람의 눈으로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보거나 사람의 눈으로 패션인데 패션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렇게 서로 컨디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보통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분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게 마지널 앤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제가 다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따진 거죠.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말한 것 중에서 그죠? 머신러닝이 패션이 말한 것 중에서 아니죠. 그냥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말한 것의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전체 중에서 얼마냐.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패션 사진인데 패션 사진이고 또한 머신러닝도 패션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식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들을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 프레딕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요 두 개를 합쳐도 1.0이 나오고 요거 두 개를 합쳐도 1.0이 나오죠. 그죠? 그럼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두 개를 합치면은 두 개든 혹은 세 개든 합치게 되면 반드시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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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네 개를 합쳐도 1.0이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요것도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도 합치면 결국 1.0이 나옵니다. 요것도 조금 있으면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죠. Truth is passion.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패션인 경우, 그죠?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패션인 요 309개의 경우는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머신러닝의 관점에서는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패션이라고 간주한 것과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패션이 아니라고 간주한 것,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예요? 트루스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간주한 것과 트루스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 아니라고 간주한 것을 합친 겁니다. 그냥 머신러닝이 패션이 아니라고 간주한 요것을 합친 것이 아니라 트루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것과 트루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것을 합친 것이 트루스 관점에서 패션인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쉬운 말인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루스가 패션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실제 트루스가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트루스가 패션인데 머신러닝이 패션이 아니라고 한 것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퍼센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퍼센트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쳐서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